우리 대통령님, 그리고 반민징 총리님, 그리고 아세안 각국 정상 여러분. 이번 아세안 정상회의를 잘 준비해 주시고 따뜻하게 환대해 주신 조코위 대통령님께 감사드립니다. 한 아세안 대화 조정국으로서 각별한 기여를 해 주신 베트남의 판민징 총리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세안 정상 여러분, 지난해 이 회의에서 저는 한 아세안 연대 구상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러한 한 아세안 연대 구상은 아세안 중심성과 인도 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에 대한 대한민국의 확고한 지지를 근간으로 합니다. 지난 1년간 한 아세안 연대 구상이 8개의 중점 과제를 식별하고 협력의 외연을 확장해 온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는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왔습니다.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협력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한미일 3국은 아세안이 주도하는 지역 구조에 대한 전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각국의 인태 전략을 조율하고 신규 협력 분야를 발굴해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연례 한미일 인도태평양 대화를 발족하고 아세안과 태평양 도서국의 해양 안보 역량을 지원하는 한미일 해양 안보 협력 프레임워크를 새롭게 출범시켰습니다. 정상 여러분, 한국은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나 불과 반세기 만에 선진국으로 도약한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은 2030년 부산 세계 박람회를 통해 우리의 발전 경험을 아세안을 포함한 많은 해양국과 많은 이웃나라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또한 인류가 직면한 도전 과제에 대한 해결책을 함께 모색하는 플랫폼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부산은 2014년과 2019년 두 차례에 걸쳐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를 개최한 도시이기도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아세안 정상님들께도 친숙한 도시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산이 다시 한번 인태 지역과 전 세계 인류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한 아세안의 공동 번영을 향해 함께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